그래, 내가 풀어온 거, 거기에서 틀린 거랑 질문할까? 그래, 여기 첫 여기에서 첫 페이지에서 있습니까? 첫 페이지 없어? 그래. 그다음에 두 번째 페이지에서 없어? 오케이. 그다음에 여기 세 번째 페이지에서 있는데 왜 틀린지 알아요. 그래? 몇 번? 21번. 21번? 네. 고구마. 애는 너무나 이기적이어서 하지 않는다. So selfish that he can't share. 투투니까. 뭐라고 했어? 뭐라고 했는데? Can? 네. 그다음. 우리 말과 주어진 단어들 영역 이렇게나. 자, 그는 모든 사람들을 웃길 만큼 충분히 유머 감각이 있었다. 왜 he is humorous enough to 있었다. He was he was humorous enough to make to make all the people laugh. It was humorous enough to make all the people laugh. 뭐 그런 식으로 하면 돼. 그게 답이야? 답이 그대로 똑같이 나왔어? 그래요. 그래, 수민이 이거 왜 그런지 알겠어? 이 to make all the people laugh 그 부분이 조금 그렇지. 그래.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웃기다. 그 laugh가 뭐야? 웃기다야, 웃다야? 웃기다. 웃다지. 왜죠? laugh 자체는 웃다 밖에 없어. 웃기다는 없어. 그래서 laugh가 웃는 건데, 근데 이제 이게, 그니까, 요 한글이 약간 조금 이제 헷갈릴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he was humorous enough to laugh 이렇게 쓸수 있단 말이야. laugh all the people. 그지? 네. 그걸 웃기다고 알면, 그지?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이제 래퍼는 이제 그 웃기다 그런 뜻은 이제 없고 웃다니까 이 사람들이 웃는 거니까 이제 이 사람이 웃음을 당하는 거니까 만드는 거야 그들이 웃도록 이제 그런 식으로 쓰는 거지. 이렇게. 네. 그래. 네, 이거를 만약 뭐지? 이거를 만약에 그걸로 바꾸면 어떻게 바꿀 수 있지? 아. 이거 단문을 본문으로. 27번. 네. 자, 27번은 뭐냐? 조의 단어를 알맞게 표현하시오. 그 여자는 코끼리가 앉을 수 있을 정도로 강하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The chair. 이건 이제 단문으로 보이냐? 그래서 chair is strong enough. 그 다음에 의미상에 좋을 수나 for on 아니, 잠깐만 on이 있나? 그 의자 그 의자니까 내가 더 chair라고 했나? 네. The chair is strong enough for an elephant. To sit on 까지 하면 되나? 네. 그. The chair is strong enough for. 그래 그럼 뭐를 쓴 거야? enough랑 to 사이에 뭘 쓴 거야? 그 for an elephant라고 해? 의미상이죠. 네, to sit, for him to sit. 네. 왜 on까지 있어야 되지? 그래야 되니까. 그러니까 왜? 그 on 안 쓰면 왜 틀려? 어디에? 그렇지, 의자? 에. 의자 어디에 앉는 거야? 위에. 의자 위에 앉는 거야. 근데 코끼리가 앉을 때 의자 위에 앉으니까. 그러니까 on까지 써야 된다. 그래, 요거 괜찮네. 지금 그러니까 뒤에 전치사를 써야 되는 경우이면 의자 입장에서는 코끼리가 의자 위에 앉는 거야. 그래. 27번 추워 혹시? 네. 아 그래? 그거 입으면 이렇게 착했어? 네. 그래. 혹시 그 입어 줄 것 좀 얘기하고 28번 The blouse is too colorful for her to wear. 그 블라우스가 너무나 컬러풀해서 그녀가 입을 수 없다. 그가 입기에 너무 컬러풀. The blouse is so colorful that she can't wear it까지 써. 이거 틀렸어? 네.
이 난 썼어 혹시? 네. 그걸로 쓰인 거지. 네. 그래. 그래서 그 생각하면 이제 써야 되지. 네. 왜 써야 되지? 목적어를 한번 더. 그렇지. 왜 필요하지? 완벽한 문장이 되기. 그렇지. 여기서 이제 그 이제 대절이 들어간 그 뒤에는 이제 완전해야 되니까. 그리고 그냥 뭘 입는지를 이제 그 말을 해줘야. 겠죠? 그래요. 다음 페이지 있어? 여기 서술형에 있습니까? 네. 몇 번? 1번. 1번. 1번은 뭐냐? 현재 나이와 그들의 부모님이 각각의 행동에 대해 정해지는 최소한의 연령 조건은 to enough를 해서 지금 이 나이고 20살은 넘어야 운전하고 25살은 넘어야 결혼하고 13살은 넘어야 친구들하고 캠핑 갈 수 있다. 그건 거기와 같이 Jane is too young to drive. 너무나 어려서 할 수 없고 Brian is 아직 안 되니까 too young to get married. too young to. 네. 거기서 혹시 뭐 질문할 거 있어? 근데 왜 브레인이 나이가 가장 브라이언이 나이가 가장 많은데 0이죠? 어디가 0이야? 여기서 가장 나이가 많은데 0이냐고? 네. 여기서 가장 나이가 이 세 개를 비교하는 게 아니야. 여기 세 중에서 제일 나이가 많은 거는 중요하지 않아. 근데 중요한 건 이거 두 개를 해야지. 그러니까 뭐야? 브라이언은 너무나 어려서, 그러니까 결혼하기에는 너무나 어리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25살은 돼야 되는데 18살에 결혼 이제 뭐 그렇지? 그러니까 요거 두 개를 하니까 이제 어린 거지. 오케이? 네. 이 도로티는 이제 됐으니까 갈 수 있네? 그러면 도로티 is 이거는 young이 아니고 old인가? 네. old enough to go 캠핑 이렇게 그렇지. 그렇게 하면 되겠지. 이제 나이가 이제 된 거니까 올드. 그래. 다음 거 됐고 그다음에 여기 대파겠죠. 여기서 첫 번째 책이 지금 3번하고 6번. 자, 3번은 내가니까는 for me이죠. 네. 혹시 뭐라고 그랬어? 5번. To me. 네. 왜 to me라고 그랬어? to 파일을 못 봤어. 그래서 to 이렇게? 네. 그래. 이거 됐지? 네. 의미상이죠. 그 다음에 몇 번? 6번. 6번. 어색한 것은 5번이네? 네. 5번을 고치면 어떻게 고쳐야지? Heavily. Heavily? 이거 왜 heavily야? 오브미. 오브미를 오브미로? 투가 heavy 앞으로. 그렇지.
그렇지? 그래야 to 형용사 부사. 원래는 to 하고 형용사 부사하고 그 다음에 뭐 의미상의 주어 있으면 필요하면 하고 그 다음에 to. 그래서 제가 the ladder is too heavy for me to carry. 그럼 이 뜻이 뭐죠? 사다리는 그 사다리는 너무 무거워. 너무 무거워서 내가 옮길 수 옮길 없다. 수 없다. 자, 요거를 그러면은 본문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죠? The ladder is so heavy that I can이라고? I can't carry. carry. 끝. 네. carry it. 너를 본문 it. 소 대 캔트일 때는 뒤에 이거 그러니까 that 뒤에 그 20을 나와야 돼. 목적어요. 이거 목적 필요하지. 네. 왜? carry가 이제 주어. 타동사니까. 네. 그래서 이제 I can't carry 하면은 뒤에 그 완전하지 않잖아. 네. 알았지? 네. 그걸로 시험 문제 틀리면 사랑의 맴매야. 그래, 이거 본문으로 바꿀 때는 쓰는 게 많다. 그 다음에 여기 그 마지막 장에서 여기서 뭐 있어? 저는 13번. 13번. 너무 늦게 일어나서 이거는 너무 업무에서 뭐 하자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 네. 그럼 그래서 뭐 so they can't 그런 게 아니고 뭔가 그냥 과거로 쓴것 같은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는 너무 늦게 일어났다. 그는 일어났다. He got up. 아, 그렇게 나오는구나. 그러니까 to를 쓰라 이건데. 그래서 he got up too late to catch the train, the first train. He got up too late. 맞아? 네. 그래. 그래서 너무 늦게 나서 그거를 캐치할 수 없었다. 아니면 이걸 캐치하기에는 너무 늦게 나왔다. 혹시 뭐라고 했어? He is too late to get up. 하지만 다시 뭐라고? He is is too too. late 그가 너무 늦어서. to get up. 아, 너무 늦어서 그래. 아무튼 방금 한 거대로 하면 되겠지? 네. 그는 너무 늦게 일어나서. 그는 일어났다. 너무 늦게. 이가로 too late. 오케이. 그래. 그래.
일단은 추출한 했고, 다음 나오는 게그 오형식 이번에가 뭐 사역동사가 이제 핵심으로 나오고, 근데 뭐 당연히 전체적으로 다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본 그 틀, 틀이 그거 하고, 일단은 태현이는 이거 예전에 설명했던 그거잖아. 그거 하면은 너가 그래, 와서 이거 뒤에 그거 해도 되고, 뭐 해도 되고. 자리 뭐 쓰죠? 쓰면 사회공사할 때 보지 말고 여기 봐. 사회공사할 때뭐 써? 원형 부정사. 동사 원형 쓰지. 네. 근데 그거 하기 전에 그 전에 이게 중요하거든. 뭐냐면 아니 자 바로 이거 먼저야. 뭐랑 뭐의 관계? 그렇지. 얘랑 얘의 관계. 를 봐야 되고. 얘가 오가 오씨 할 때. 이럴 때가 바로 능동이죠. 오가 오씨를 할 때. 자, 그럴 때 OC 자리에 뭐 쓴다? 동사 그럴 때 원형 쓰는 거. 그럴 때 동사 원형 쓰는 것이다.
이거 왜 동사 원형이라고 했지? 투가 땡겨서. 그렇지. 원래 기본은 투라고 했지. 근데 make 해볼렛이 너무 자주 쓰이다 보니까 귀찮다. 그래서 투를 탈락시켰어. 투만 없앴으니까 동사 원형 남은 거고. 자, 네, 여기에서 근데 능동이 아니고 요 둘의 관계가 뭐일 수 있어? 수동. 수동일 때 있지. 자, 수동일 때 얘가 당하는 입장일 때 자, 수동일 때는 옷을 잘 입었을까? 같이 수동 당하는 피피 PP, 그때는 PP를 쓰는 거야. 수동일 때는 PP, 당하는 거니까, 오케이. 그래서, 지금 차역 동사 뭐 이런 거다 떠나서, 그것 이전에 맨 처음으로 봐야 될게 뭐다? 바로 이 둘의 관계. 이 새끼가 하는 거냐, 당하는 거냐. 그거 먼저야. 그러고 나서 동사를 보고, 얘가 만약에 하는 거면, 사역인데 하는 거네? 그러면 이제 원형. 당하는 거네? 그러면 이제 PP인 거고. 요렇게 하는 거지. 자, 사역동사는 이걸로 됐죠? 네. 자, 그 다음. 다음은 이제 지각본. 내가 방금 1번하고 사역동사 했나? 네. 그다음에 SV, OC. 그러면 2번 이렇게 하거나 2번은 놀래라. 봤어? 그래 봤어. 자, 여기 2번이 바로 그 지각 동사.
테이스트는 조금 좀더 이제 감각 동사로 좀더 많이 쓰이고 스멜 이런 거 할수 있고 뭔가 몸을 타는 걸 느꼈거나 이런 냄새 맡거나 이런 거 그리고 또뭐 했을까 뭐 노티스 알아차리다 뭐 이렇게 할수 있고 뭐 관찰하다 observe 관찰하다 이렇게 할수 있고 자 요런 요 자리에 요런 지각동사가 나왔을 때요자 오와 오씨의 관계 먼저 보는 거죠 얘가 그래서 할때 능동일 때 그래 뭐쓸수 있죠? 다쓸수 있어? 루켓이랑 리슨트 빼고 뭐라고 빼고? 루켓 리슨트? 루켓이랑 리슨트를 왜 이거 다 지각동사다 이거 그냥 하나로 보는 거고 이럴 때 오씨 자리에 뭐 써? 원형 원형하고 또 ing ing 그래 그래서 원형하고 그다음에 ing 두개쓸수 있다라고 했었죠? 왜 그렇다 그랬지? 지각동사 왜 원형이죠? 얘도 투가 탈락됐다. 왜 그런다 그랬지? 아니, 이거는 보고 듣고 느끼는 건 뭐랑 관련돼 있다? 예전부터 생존과 관련돼 있다. 우리가 이걸 지각을 잘못하면 죽는 거야. 지금 수빈이가 눈이 죽어. 지금 표현 눈이 감기고 있어! 저쪽으로 가! 니꺼 몇 개만 갖고 저쪽 가. 자, 그래서 은사야. 원래 기본은 원래 오씨 자리에 전부 다 투였어. 투였다고 했잖아. 근데 사역일 때 투를 탈락시키고 지각일 때도 투를 탈락시키고. 왜? 이게 보니까 생존하고 급하니까 투를 아이씨 나 급해 투안쓸 거야 투를 탈락시키고. 그래서 뭐 원형이 아니고 그다음에 ing, ing의 어떤 진행 중인 거를 우리가 지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각 동사는 두개쓸수 있다. 요거 중요하다. 당연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번이면서 고등학교 때 계속 나와. 계속. 오케이. 자 그런데. 반대로 이제 능동일 때는 그런데 이제 수동일 때가 있지 이렇게 얘가 이거 다갈때 수동일 수동일 때는 그럼 얘가 다 필요 없고 수동이니까 무조건 그때는 PP를 써야 되지 그래, 그래서 지각동사는 이렇게 되었다. 오케이, 됐죠? 네. 그래, 이거 지우고. 자,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준사역, 그거 볼까? 똑같이 S, V, O, OC. 자, 예전에 있을 때, 세 번째
번째가 바로 이제 준사형 자, 수민아, 준사역은 뭐지? 그러니까 준사역에는 뭐가 있어? 헬프. 그렇지. 헬프, 딴 데는 뭐, 겟도 얘기하는데, 겟은 이제 투만 쓸수 있는 거고. 헬프. 근데 헬프일 때는 피핑은 내가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 둘의 관계이긴 하지만 하고 자 이렇게 능동일 때가 거의 대부분 자 은사야 그러면 헬프가 나오면 요 OC 자리에 왔습니다. 일단 이름 자체가 뭐야? 준사역이죠. 그러면 사역일 때는 뭐 쓴다고 그랬지? 사역은 원래 기본이 다 투였는데 투를 탈락시켰어. 그럼 투 탈락시 뭐만 나와? 원형만 나왔지. 여기서 투는 그 투부정사니까 투부정사에서 투만 탈락시킨 거야. 그래서 동사 원형. 그래서 help 나오면 여기에 뭐랬지? 동사 원형. help 동사 원형. 그러니까 그런데 이 새끼가 나머지 준 나머지는 다르다네. 나머지는 뭐야? 아, 나 원래 모습 또 하고 싶어. 그래서 원래 모습인 to. 그래서 뭐다? 두 개를 다쓸수 있다. 투도 되고 원형도 되고. 이게 이제 헬프일 때의 특징이지. 이렇게. 자, 이거 됐죠? 자, 그 다음이 이제 SVOOC에서 네 번째라고 쓰지. 얘는 이제 그게 아닌 것들이야. 사역, 지각 이런 게 아닌 것들. 사역도 아니고 지각도 아닌 그러한 동사들이 있죠? 네. 그게들은 원래대로 써주는 거다. 원래 이렇게 능동일 때는 원래 기본으로 투라고 그랬죠. 그래서 원래 대로 원형 사역이랑 지가 아닐 때는 투를 쓰는 거고 근데 얘도 마찬가지 당할 때는 뭐다 당연히 PP를 그대로 써.